이제 제가 추린 이거는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 하는 거는 여기다 적어놨는데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제일 많은 질문이었어요. 제일 많은 질문. 다이어트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뭐, 저 다이어트 하고 싶긴 한데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운동이 하기 싫어요. 저의 평생 숙제예요. 뭐 이런 다이어트, 몸매 관리에 대한 질문. 저는 먹는 걸 진짜 좋아요. 제가 가끔씩 인스타에다가 먹는 동영상을 올리거나 뭐 그러는데, 일단 먹어요. 저는 일단 먹고 운동을 하는 스타일, 먹고 운동을 하고, 운동하기 싫다. 그러면은 먹는 걸 줄이죠. 너무 흔한 답변인가요? 근데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먹고 운동을 한다. 그리고 먹고 후회하고 그럽니다. 네. 지금 댓글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오늘 막 그렇게 오래 할 거는 아니어서, 또 라이브도 초보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이어트, 몸매 관리. 저는 내가 행복한 것도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막, 특히 어린 나이인데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도 중학교 때 연습생 기간이 있었어가지고 다이어트를 일찍 접한 케이스인데, 요즘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이 저보다 더 빨리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성장기에는 많이 먹고, 나중에 커서 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또 날씬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 친구가 막더 날씬해서 예뻐 보이고, 그런 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슨 나이든 뭘 해도 예쁜 나이니까, 그런 고민 안 하고 좀 행복하고 건강한 음식 챙겨 먹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떡볶이 먹고 그러는 게 청춘이잖아요. 저는 그때가 제일 좋거든요. 엄마한테 막 2,000원 받아서 친구들이랑 2,000원씩 모아가지고 떡볶이 세트, 뭐 떡튀순 세트에 뭐 충무김밥 하나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그런 거 고민 없이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또 지금 이거 써주신 분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제가 엄청 소심한데 이번에 반배정에서 진짜 아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 잘 사귀는 법좀 알려주세요. 반배정을 받았구나. 그리고 아는 애가 한 명도 없는데 친구 잘 사귀는 법.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막 강요할 순 없잖아요. 먼저 다가가 보세요. 뭐 이렇게 강요를 할 수는 없는데, 소심한 성격이라 하더라도, 그게 소심한 거랑 내 스스로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사람인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심은 긍정과 부정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다가오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난 열려있는 아이야 라고 좀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보내주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심한 거 저도 이해해요. 저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댓글에 나온 거. 먹을 거 가져가 보기. 먹을 거 가져가 보기 좀 괜찮아요. 마이쮸, 뭐, 새콤달콤 이런 거 가져가서 옆자리 친구한테, 아, 요즘은 그 짝꿍 같은 거 없나? 그냥 이렇게 분단해. 너 이거 먹을래? 이러고 오늘 수업 어땠어? 이렇게 얘기해보고 먼저 대화를 시도하면 저도 긍정적이고 막 이렇게 활발해 보여도 이렇게 먼저 말 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어줬을 때 벽치는 그런 성격은 아니니까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소심해서 아무도 나한테 안올 거야 이런 생각도 먼저 가지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써놨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열린 마인드로 친구들과 두루두루 지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 질문 한번 택해봤고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재미없어 하는 거 있으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존감.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질문을 받고는 저는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냐면 저도 자존감이 떨어진 적도 많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수많은 이유예요.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을 탓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그래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 질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자존감이 왜 떨어졌을까, 이분들은 나한테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을 때, 환경도 있을 거고, 지난 과거,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나의 과거도 있을 거고, 성격도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존감이라 하면은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여행도 많이 가보고, 아무래도 결국엔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에 있어서 비로소 내 자존감도 좀 하락이 된 것도 있으니까, 굳이 막 억지로 노력해서 왜 자존감이 낮아요? 막 그런 생각 말고, 그런 말 말고, 저는 경험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여행 갔다 와서 혼자 생각한 것들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여행도 많이 하고, 나 자신을 좀 사랑해보고, 나에게 질문을 또 많이 해보고, 나는 왜 그 상황에서 자존감이 낮아졌을까? 그 사람은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와 얘기해보면서 스스로를 좀 달랠 수 있고, 좀 릴렉스 할 수 있고, 캄다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난 자존감이 없어 라고 단정짓지 말고, 그 상황을 이해해보고 또 과거를 탓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나 오른쪽 앞머리 한 번만 옆으로 넘겨주세요. 제가 앞머리가 너무 많이 길렀죠? 또 곱슬이어가지고. 아까 다이어트 얘기 끝났는데, 우리 연서님께서 다이어트 식욕 참는 법이라고 했는데, 저는 껌이 그렇게 효과가 좋았어요. 껌, 자일리톨 있잖아요. 박하 맛이 아무래도 나면 식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껌을 씹거나 양치를 많이 하거나, 양치 그거 효과가 진짜 좋아요. 나 식욕 못 참겠어 라고 하면 진짜 양치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네, 다이어트 얘기 거기까지 하고, 자존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떨어질 수 있어요. 저도 떨어졌었던 적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내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용기랑 희망을 드려봅니다. 댓글로도 댓글에 나온 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요즘 취미가 무엇인가요? 취미 뭐지? 줄리 털 관리하기? 요즘엔 줄리 털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 이 친구 얘 털 어떡하나, 이런 생각, 이런 취미. 줄리 똥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이런 취미 가지고 있고요.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내가 이 질문 읽은 거, 이 질문 써주신 분들이 여기 방송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옷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입나요? 저 옷 못 입어요. 저는 기본 아이템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기본 이런 하얀 남방, 흰 티셔츠. 그리고 저는 뒤에 모자. 모자가 패션의 완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애라서. 그렇고, 또 댓글을 또 안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댓글도 좀 읽어볼게요. 게임 같은 거 하세요? 저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작품 끝나고, 작품 하면서도 못했고, 끝나고도
오히려 줄리 케어하느라고 좀 더 바빴던 것 같아요. 바빴던 것 같아요. 이런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 드래곤 라이언, 아 라이언이래. 드래곤 아이언. 용철님이신가 봐요. 실명 그럼 죄송하고요. 줄리 보여주세요. 그쵸. 줄리 어디 갔어요? 이런 게 많네요. 줄리 보여줄게요. 제가 이 말이 나올까봐 간식을 밑에 숨겨놨어요. 줄리? 이거는 광고 아니고요. 그냥 윤승아 선배님께서 강아지 오메가3 챙겨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한번 사봤습니다. 줄리한테 그 건강에 좋은 오메가3 간식으로 유인해서 줄리야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일로 줄리 심지어 나 이거 잠옷 바지인데? 옷을 잘 입는다고? 줄리 일로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줄리 앉아 뭐야 아우고 자는데 자는데 깨웠어 자는데 깨웠어 줄리 하이파이브 아유 줄리가 영어를 또 잘 알아들어요. 영어 한번 해볼게요. 줄리 kiss me. kiss me. kiss me. kiss me. thank you. 짱이죠? 침 묻었어. kiss me를 알아요. kiss me. 다시 해볼게요. 줄리 kiss me. kiss me. 짜증내려 그런다. 줄리. 줄리 아니 엎드리는 거 아니야? 아이고 손 줬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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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는 안녕하세요를 반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이파이브! 점프 높게 하이파이브! 아이고 잘했어요.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이거 한 줄만 주고 줄리 안녕 할게요. 줄리 여기 볼까? 여기 볼까? 줄리 이거 뭐예요? 줄리 추추! 추추! 추추도 알아듣지롱. 추추도 알아들어요. 뭐야 줄리 오니까 왜 시청자가 많아진 거야? 줄리 이것까지 주고 이제 돌려보낼게요. 줄리 깨워서 미안해. 감사합니다. 줄리 감사합니다. 줄리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나머지 네, 줄리는 진돗개 믹스 같아요. 반 유기견이라 막 추정이라고 할 순 없고 그냥 내 눈에 예쁜 진돗개. 네, 줄리 보여드렸고 다음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약간 인생관,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의외로 이 질문들 이런 고민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한지 미래의 행복이 중요한지 요즘 생각이 많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깐 타임, 혹시 줄리 밥 먹는 소리 들리나요? 사운드 겹치는 것 같은데? 줄리 밥 먹는 소리 들려요? 시끄러우면 멈췄다가 하려고 안 먹는다. 네, 줄리 밥 먹었어요 방금. 줄리 밥 다 먹었고 다시 줄리 방송을 안 해요. 너무 크게 얘기했나 봐. 눈치 줬나 봐. 밥 먹는 소리가 많이 크게 들렸구나. 지금 밥이 저기 있는데 저기 있는 게 소리가 들렸나 봐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는 저도 많이 생각했던 이야기였어가지고 여러 질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읽어볼게요. 맥락이 비슷해서.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한지 미래의 행복이 중요한지 요즘 생각이 많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요즘 세상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슬럼프가 오고
괜히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한 네 분께서 해주셨는데 그거를 추려서 제가 여기 이렇게 길게 좀 적어봤어요.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한지 미래의 행복이 중요한지 요즘 생각이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야. 아 미래를 생각 예를 들면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 돈을 좀 아껴야 하나? 아니면 지금 당장 예쁜 신발을 신고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신발을 신고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해야 하나? 저는 이런 돈? 지금 제가 예를 좀 이상하게 들은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예로 따지면 전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행복해야지 그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원동력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아 이래서 행복이 중요하구나를 현재의 내가 깨달아야지 미래의 나도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과거에 나는 행복했는데 아 현재의 나는 지금 왜 이럴까? 아 미래의 난 분명히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쭉 끝까지 가지고 가지 말고 현재만 생각하는 게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내가 그랬으니까 지금의 나도 그럴 거야. 미래도 그래 그러겠지 라는 추측성을 가지고 살지 말고 지금 현재를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도 미래를 걱정한 거잖아요. 저도 이런 적 진짜 많아요. 아, 작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 방금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한 것도 아닌데 아, 내가 지금 이런 말 했다가 내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먼저 스스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영연하지 말자. 그리고 저는 남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살자가 있는데 방금 이 얘기를 왜 맥락도 안 맞는 선상에 꺼냈느냐 하면 남들에게 피해가지 않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행복하자고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나 자신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요즘 세상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그쵸 요즘 마스크도 쓰고 다녀야 되고 친구들 막 두루두루 놀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세상이 점점 변하고 있으니 슬럼프도 오고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희망이 없지는 않아요. 그 희망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희망은 진짜 꿈 같은 거이기 때문에 희망보단 행복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희망. 나에겐 희망이 있어. 이것도 긍정적인 거잖아요. 희망이 있어야지 뭘 하지.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나 언니는 행복해요? 저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데 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행복해요. 네 이렇게 팬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냥 줄리랑 같이 줄리 눈 마주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냥 아침 햇살이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는 게 결국은 행복해요. 밥 먹었어요? 네,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빨리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는 아까 총체적으로 했으니까 스킵할게요. 그리고 이 질문도 진짜 많았어요. 이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꿈이 없다.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을 한분한분 모셔서 저는 오히려 오늘 질문을 받고 한분한분 모셔서 아예 1대1로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분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이분이 지금 뭐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쉽지만 그냥 좀 이렇게 두루두루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기해볼게요. 디테일하게는 말을 못하겠어. 이분이 막몇 살인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꿈이 없을 수 있죠. 꿈이 없을 수 있어요. 꿈이 없는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꿈이 없을 땐 꿈이 없는데 남들은 꿈을 향해 찾아가는 걸 보고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럴 때는 취미생활, 아까랑 비슷한 이야기지만 취미생활을 함으로써 많은 취미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여가생활 시간의 속을 접하면서 아, 나 오늘 한번 도마를 만들어 볼까? 수영을 해볼까? 오늘은 유튜브로 관심이 있었던 못한다면 유튜브로 요즘 간접적으로 플랫폼 같은 것들로 간접적인 경험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책도 그렇고. 그래서 그럼 내가 뭐 금전적인 문제로 비싼 취미생활을 못한다 한다면 내가 관심을 가지는 그 관심 분야의 도서를 읽는다거나 그런 관련된 영상을 본다거나 그리고 취미생활 직접 해본다거나 이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아, 내가 잘하는 일이 결국엔 나뉘게 되거든요. 그렇게 차근차근 알아보면 되지. 아, 저는 꿈이 없어요. 아, 꿈이 없는 게 진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꿈이 그 나이 때내 친구들을 보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성을 가지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상대성을 가지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방금 제가 지나쳤는데, 알콩달콩 4141님께서 혹시 저도 질문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네, 질문하세요.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저는 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4141님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길게 적어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언니, 전 꿈이 배우인데 정말 이 꿈밖에 이루고 싶은 꿈이 없지만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시네요. 제가 미국에 있는 교포라 한국에서 살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들도 없어서 제가 걱정돼서 그런 건 알아요. 그런데 연기를 못하면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 너무 무기력해져서 살이 30kg나 쪘어요? 아이고야, 연기를 해보라고 한 달의 기간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한 달에 독립영화 웹드 무슨 말을 하실지 알겠네요. 부모님의 반대, 부모님의 반대. 그래도 부모님께서 한 달간의 기간을 주셨네요. 근데 오히려 그런 외국에 있는 리스크가 있으신 거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한 달간의 기간 대화를 그렇게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내가 많이 알아봤는데 이런 연예계 쪽, 그리고 연기 쪽, 그런 영화 쪽, 웹드 독립 영화 쪽이 한 달로는 되지는 않아. 그리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엄마가 왜 반대하는지 그걸 듣고 싶어라고 자신도 엄마랑 부모님이 반대해요 이렇게 해서 쾅 닫지 말고 엄마랑 아빠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반대를 하시는지 그 이유는 뭔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엄마를 설득할 수 있는 나의 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그렇게 또 고민을 해보면 엄마와 아버지와 그리고 대화가 좀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알콩달콩 4141님이 왜 말씀이 없으신지 넘어갈게요. 너무 빨리 하나?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친구 관계에 환멸이 나요. 물 좀 마실게요. 친구 관계에 환멸이 나요. 제가 너무 착한 사람인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과 있어도 소외되는 기분이 들어서 지쳐요. 결국 이분도 대인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뭐 사회생활에서 접한 일들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제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내 본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내가 너무 친구들을 지키고 싶어서 착한 사람인 척 하는 것 같기도 한다고 쓰셨잖아요. 나는 그 친구들이 나의 진짜 나의 사람이라면 내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래서 소외되는 기분이 드는 걸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어때요? 착한 사람인 척이 아니라 당신이 착한 거일 수도 있고 진짜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척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소외되는 기분 저도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오늘따라 나에 대해 막 이렇게 두루두루 놀게 되면 저도 그랬던 적 있거든요. 초등학교 막 중학교 이럴 때 두루두루 막 놀잖아. 두루두루 그룹을 막 지어서 논다거나 두세 명씩 논다거나 뭐 단짝 친구랑만 논다거나. 근데 오늘따라 내 단짝 친구가 나에 대한 관심이 뭐 최근보다는 적네? 이런 생각 저도 들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 있는 나의 친구에 대한 소유욕인 것 같아요. 친구에 대한 소유욕이 분명히 살면서 꼭 있거든요. 그게 어른이 돼서도 있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또 간접적인 경험을 해본 바 라이브가 끊기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이브가 끊기나 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쵸. 착한 척은 자신의 가면을 키워가게 되는데, 왜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착한 척을 하고 있어. 그리고 착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혹은 나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 모습은 감춰야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왜내 친구인 사람한테마저 그래야 돼? 아까 말했듯이 남한테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남에게 피해가지 않게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인스타가 라이브가 끊기나요? 여러분? 끊기나요? 안 끊기면 다시 갈게요. 라이브가 끊겨서 다들 나가시는 건가? 네, 다른 분께서도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원래는 긍정적이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원래는 긍정적이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저 질문 끝났고 방금 또 이런 대인관계, 친구관계,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나 봐요.
원래는 긍정적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원래는 긍정적이었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부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질문을 해주셔서 있어서 저한테 또 제가 되려 지금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진짜 한없이 긍정적인 아이였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처도 받고,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벽을 치게 되잖아요. 그 말씀하신 게 정말 부정적인 게 뭐든 좋아, 예스맨이었다가 노맨이 됐, 노 이런 부정적인 맨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스트레스, 분명히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일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한테 받은 스트레스나 상처는 진짜 아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자신을 망치는 일은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때 가장 후회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한테 상처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상처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 자신을 잃게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스스로가 부정적이게 되는 건데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준 상처 때문에 내 자신을 갉아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스트레스 푸는 법. 그래, 스트레스 푸는 법을 말하자, 차라리. 저는 스트레스 노래 부릅니다.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내가 진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족이랑 얘기해도 좋아요. 가족이 진정한 내 편이거든요. 뭐, 혹여나, 가족이랑 그렇게, 오히려 친구들이랑 더, 편한 것 같아요 하면 친구들한테 SOS를 청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진짜로. 나 요즘 이런데 힘들다? 이렇게.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상대방이 본인한테 필요하든 불필요하든 자꾸 부탁을 한다면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습관. 습관. 그게 습관일까? 어떤 부탁을 하면 습관일까? 불필요하든 불필요하든? 그거는 딱 말해줘요. 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꼭 해줘야 되는 거야? 저는 좀 말하는 거 스타일이거든요. 부탁? 무슨 부탁인데? 아, 진짜? 왜 너,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 뭐, 우리 집에, 난방 좀 꺼줘. 이러면, 이랬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친구는, 난방비로 저번 달에 많이 걱정했던 친구다. 그러면 저는 흔쾌히 꺼주죠. 근데, 뭐, 나 10분 뒤에 집 들어가는데 너가 먼저 가서 좀 꺼줄 수 있어? 이러면은 내 상황도 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나는 다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 부탁을 하는 이유는 뭐니? 네. 안녕하세요. 많이 꺼지는지 아니면 재미가 없는지 다들 나가시는데, 안녕. 하이. 헬로. 그렇게 한 지금 10개 질문 정도 받았는데,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팬 한 분을 정해서 같이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분만 정하려고 했거든요. 요청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누가 있을까? 한국인 분들로 해주고 하고 싶은데, 진짜 나 오늘 나랑 얘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나랑 얘기해보고 싶다, 진짜로. 근데 이거 초대 어떻게 해요? 이게 뭐지? 아, 아니네. 이게 아니네. 어떻게 하는 거야? 라이브 참여하고 싶은 분들, 한국인 분들 위주로 죄송하지만, 룸스에서 라이브 방송하기는 뭐야? 저한테 그거 보내주시면 나랑 같이 그거 하자, 이거 영상통화 같은 거. 짧게. 제가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 이거 요청 보내주면 어떻게 하는 거지? 진짜 장난 안 치고 하실 분들로 제가 할게요. 내가 보내면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초대 보내신 분들, 장난 안 치시는 분들로 장난치시면 저 바로 나갈 거예요. 이걸로 하면 되나? 기훈님인가 봐요. 기다리는 중이에요. 왜안 들어와? 들어오시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났으니까 다음 사람으로 넘어갈게요. 5, 4, 3, 2, 1, 땡! 네, 다음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건가?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이 안녕하세요. 왜안 보여주세요? 아, 근데 저 잠깐 준비 좀 해도 될까요? 5초 주겠습니다. 5.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신기하다. 반가워요. 저의 첫 대화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아, 저 지금 대학생인데 그 제가 전공 말고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좀 가끔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 취준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 친구들을 보면은 조금 제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고민이 조금 있어요. 혹시 제가 26인데 더 오빠시거나 이러면 실례가 될까 봐. 아, 저 96년생이에요. 저랑 동갑이네요. 아, 진짜요? 네. 나몇 년생인지도 모르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너무해. 아, 아니, 알고 있었어요. 저 알고 있었어요. 아, 그 전공을 내가
생각하는 전공이랑 다른 데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은 벌써 취준생이다. 아니, 이렇게. 늦은 건 아닌데, 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원래 이제 한국 사람이면 조금 약간 정해진 루트를 따르는 그런 게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런 정해진 루트보다는 약간 벗어난, 조금 약간 글을 쓰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친구도 제가 아까 제 방송을 계속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내 스스로를 빗대어 보면, 그러면 한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지금 친구들은 다 취준 준비하고 그 루트를 따라가는데, 세상이 만든 루트를 따라가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하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조금 그 자기들은 이제 뭐다뭐 인턴하고 이러는데 저는 집에서 이제 약간 그리고 혼자서 좀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많으니까, 네. 근데 26이면 늦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아, 근데 친구들이 벌써 인턴이에요? 벌써 친구들이 인턴이에요? 인턴, 네, 다 이제 4학년이고 이제 졸업반이고 이러니까. 빠르다. 빠르긴 빠르다. 근데 천천히 생각하면 내가 맞다고 하는 길을 그냥 그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희망 잃지 마르시고 굳이 친구들이랑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저녁은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피자 먹었습니다. 맛있겠다. 알겠어요. 네, 항상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반발음도 좀 세시고 그러세요. 마스크 꼭 쓰고. 네, 안녕.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끊죠? 끊어주세요. 네. 이렇게 끊는 건가? 아니네. 어떻게 끊는지 잘 모르겠네. 저도 모르겠네요. 아, 이렇게 안녕. 남성분 했으니까 재밌는 여성분, 또 여자분들과 마지막 한 분. 초대가 안 와요? 나렉 먹었나 봐. 저 배터리가 없거든요. 렉 먹었나 봐요, 제가. 보자. 하고 싶으면 나한테 보내. 아, 이렇게 초대하는 건가? 아, 초대하는 거였어, 내가. 몰랐지. 초대할 수가 있었네. 죄송해요. 나 처음이라 가지고. 희원님 기다리고 있어요. 희원님. 안녕하세요. 준비 시간 5초. 5, 4, 2,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보여주기에 소피예요? 네, 조금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16살이요. 16살이요. 중3 된 거예요, 이제? 네. 아. 헐. 이거 꿈 아니죠? 꿈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와.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언제 지금 네. 깨요? 네? 이만큼 보이는데도 피부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책을 많이 봐요. 네. 큐브도 좋아하고 저도 진짜 좋아했는데 이거 다 외우고. 대박. 할 얘기 없으면
54321이고 다음 분으로 넘어갈게요. 아. 눈썹 본인 거예요? 눈썹이 진짜 이뻐요. 감사합니다. 그럼 중3이면 이제 중학생이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할 때네요. 네. 다음 주 시험인데 벌써 시험 지금 기간이야? 이거 라방 보고 있었어요. 아, 글쎄. 네. 아, 정말. 애기라서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이만큼만 예쁘지 그러면은. 나도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늦게 자지 말고 내일도 그 뭐야 뭐라 그러지 학교 뭐라 그래 이거 등교해요? 아, 네, 등교해요. 알겠어요. 등교길 조심하고 학교길도 조심하고 오늘도 힘내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언니가 끌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너무 쑥스러운가 봐. 쑥스러워하지 말고 나랑 대화할 사람 재밌다. 이게 제가 렉이 먹어요. 제가 오히려 렉이 먹어가지고 멍뭉이 아까 갔어요. 쭐리 요청이 안 돼요? 제가 렉이 먹었나 봐요. 너무 많이 요청이 와서. 오케이, 방금 마지막으로 저요저요 하신 분 초대 갑니다. 자, 이분도 역시나 준비 시간 5초. 연결이 안 되네. TYY 땡땡땡님 연결을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탈락! 탈락! 나랑 얘기할 사람. 저요! 마지막! 저한테 마지막으로 보인 사람. 자, 준비 기간 5초. 준비 시간. 5, 4, 3, 2.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돼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31살이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려 아, 보이셨어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죄송해요. 네. 지금 진짜일지 몰랐는데? 저요라고 하셨잖아요. 식사하셨나요, 언니? 아, 네. 말 편하게 하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편하게 해요? 어떻게 편하게 해요? 우리 초면이 편하게 하실 수 아, 있어요? 대박. 아, 지금 집에 계세요? 아, 네. 퇴근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아. 무슨 일 와, 하고 계세요? 왜 내가 진퇴를 저. 한다?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저요? 네. 저는 그 커피 로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로스팅 회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커피 그 생두를 이제 원두로 판매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로스팅 머신을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아, 로스팅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머신을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머신이 나가기 전에 QC 테스트를 하고 나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제 친구들 중에 카페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아, 네, 저 뭐냐 이나님 그 친구분들 카페에 자주 가시는 거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와 진짜 가면은 뵐수 있나 했는데 근데 멋있어요. 그럼 직접, 저도 그 전문 용어를 모르지만, 직접 먼저 테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나가, 지금, 이런 이제 업무를 보내신 거죠? 아이고, 선배님, 저 선배님이시네요. 아닙니다. 멋있어요. 아, 대박. 너무 떨려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네요. 아니에요. 진짜 저 떨리라고 영상 통화 건거 아니고 같이 대화 나누고 오늘 하루도 힘내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아, 진짜 할줄 몰랐는데. 지금 제 눈에 마지막인 사람들한테 지금 걸고 있거든요. 자유. 아, 감사합니다. 식사는 뭐 하셨어요? 저 비엔나 소시지 먹었습니다. 아, 비엔나만 밥은 안 드시고요? 같이 먹었죠. 아, 밥이랑 비엔나 소시지랑 네. 원래 비엔나 소시지 김 올려가지고 김치 하나 한 다음에 딱 먹으면은 김치랑 먹으면 진짜 조화가 좋더라고요. 김치랑 먹으면 밥두 공기죠, 그쵸? 아, 네. 원래 매운 음식을 잘못 먹는데 소시지랑 함께 먹어서 잘 먹었습니다. 아, 매운 음식도 소시지만 드신 거 아니구나? 네.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뭐야 팬분들이 하려고 밥 진짜 급하게 먹고 이제 비엔나 아. 얘기 들으니까 배고파요. 근데 저 진짜 동생인 줄 알았는데 진짜 동안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있어요. 네? 더 커피 마셔요. 어디 거 드시나요? 괜히 또 이거 말하면은 또 괜히 또 그게 될까봐 그냥 커피 마셔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출근도 잘하시고 그러면 제가 마실 네. 커피들 중 하나가 성함이 어떻게 성함은 안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모하님께서 네. 판매하신 머신으로 내린 커피일 수도 있겠네요. 로스팅 기계가 있나요, 혹시? 아, 로스팅 친구 기계. 회사? 아, 없어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원두 볶은 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보내주셔도 되지만, 아. 지금 또막 광고네 이럴까봐 제 여기 서랍을 못 열겠는데, 네.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커피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사에 따라며 꼭, 네, 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한쪽 만하기. 나랑 똑같은 척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나님이 반대편인데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안녕. 제가 끌게요. 네. 안녕. 너무 재밌다. 우리 회사에서 짧게 하라 그랬는데. 사랑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저번에, 그러니까, 팬분들이랑 1대1로 대화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나고요. 제가 저번 라이브 방송 때 쑥스럽다고, 기타를 안 쳐드렸는데, 아니, 저희 친오빠가 자꾸 자기랑 라이브를 하자 그러는데, 오빠 지금, 오빠 얼굴 나올 수 있어? 쑥스러우면서. 제가 그럼 제 친오빠랑 연결해볼게요. 오빠 안 받기만 해. 안 받기만 해. 오빠 인스타 테러 될 수도 있어. 오빠 인스타 테러 될 수도 있다고. 대답해. 네, 오신오빠는 탈락. 아, 저 최준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약속? 아무튼 저번 마지막 저번 라이브 방송 약속 같이 하신 분들 진짜 너 센스쟁이다. 저번 라이브 때 쑥스럽다고 여러분들한테 기타 이상하게 친게 자료에 남았더라고요. 지금 아이패드 배터리도 없고 이 바보야. 아이패드 배터리 없다고 이 바보야. 체중 무브 춤춰주세요는 최준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최준님 최고니까. 네. 저는 지금 저 여기다가 적어놨거든요. 기타 코드. 기타 코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고민, 걱정, 그리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이야기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으니까 나랑 저랑 이렇게 밤 라이브 방송 같이 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최준님 이야기도 나왔고 해서 적재님의 별 보러 가자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친다고 하니까 쑥스러워. 아무튼 방금 저랑 통화하신 세분 너무 즐거웠고 계속 봐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기타. 왜냐면 오래 하면 안 된대, 우리 회사가. 제가 잘 치는 건 아니에요. 저 방금 코드 딴 거고, 괜히 또 나 해명한다, 또. 갈게요. 가겠습니다. 찬찬찬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네 생각이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코드가 뭐야? 너의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웃기지 마요. 가볍게 걷어 다나갈지 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지 그렇지만 네 손을 꼭 잡을래. 같이 가줄래. 죄송해요. 너무 창피하다. 방금 제 해명을 하자면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방금 코드를 땄고요. 친구들이 댓글로 자꾸 웃겨가지고 웃겨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기타는 나중에 이거는 인스타로 제가 따로 제대로 불러서 제대로 연습해서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또 오늘 주제랑 걸맞는 노래 하나 불러서 끝내려고 합니다.
1시간 남짓 했네요. 9시 19분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씻고, 내일 하루를 마무리, 아니, 내일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아, 친구들이 자꾸 최종 같다고 댓글에 달아가지고. 노래 제목은 적재님의 별 보러 가자인데, 제가 제대로 못 불러서. 네, 적재님의 별 보러 가자. 그리고 설이나의 별로 가자. 그리고 치즈라는 가수분들의 가수의 어떻게 생각해라는 노래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 부르고 저도 이제 줄리 산책하러 마지막 산책하러 가야 돼서 괜히 노래 부르고 나 혼자 신나서 가볼게요. 근데 이거 MR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지금 아이패드도 그만 생각하라고 하네요. 배터리가 지금 5%가 남았고, 너무 재밌었고, 너무 설렜고, 괜히 또 오늘 시작한다고 하니까 설렜는데, 다음에는 어떤 거 기타 연습으로 해볼까요? 이래놓고 또 못한다고 혼자 막 소리 지르고 얼굴 빨개진다? 그냥 알아서 생각해 올 거고, 별 보러 가자는, 열심히 연습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 볼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나또 홍보해. 인스타그램에, 나내거 홍보하는 거니까 괜찮죠? 인스타그램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이거 누르면 제가 노래 연습한 거 이거 2개 있거든요. 이거 두 개도 부탁해요. 아, 머리는 묶은 게 아니라 찍기핀 꽂았어요. 보여요? 묶은 게 아니에요. 찍기핀. 대충. 그리고 잠옷까지. 아무튼, 노래 듣고 싶으시다시다면, 이거 인스타그램 여기 이거 게시물 말고, 여기 이거 두개 있거든요. 저것도 코딱지만 해, 소리가. 진짜 소리가 진짜 작으니까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다면, 떨리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두 번째.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진짜 이거는 그냥 혼잣말 하면 안 되고, 인사하고 끊어야 되더라고. 그러면은, 굿밤. 예능으로 나가니까 예능들 많이 챙겨.